예, 안녕하십니까. 박주윤입니다.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 이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.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정황은 더욱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. 뭐 장관부터 시작해서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계속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. 게다가 지금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수사기관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황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결국 이 사건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수사는 특검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선 목요일날 법사위원들하고 국방위원들 중심으로 특검,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한바 있습니다. 다만 이 법안을 당론화시켜서 좀더 힘있게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두 장짜리 페이퍼를 보시면 되는데요.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법률안의 중요한 부분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. 특검법의 경우에는 항상 거의 유사한데요. 제일 중요한 것은 수사 대상이 무엇이고 특검을 어떻게 임명하느냐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수사 대상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. 하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자체입니다. 이 부분은 지금 경북경찰청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, 아시다시피 경북경찰청의 경우에는 이첩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부터 계속해서 의혹을 받아왔던,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받아왔던 수사 주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검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이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시도되었던 각종 은폐, 무마, 회유 관련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수사하게 만들었고, 보통의 통례에 따라서 이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하게 된 관련 사건들도 전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. 특별검사 임명 방법은 그 아래 칸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. 대한변협이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대한변협이 추천한다는 것이죠.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그 4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, 그러니까 현재 국회 구성으로선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얘기합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그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의 후보자 중에 2명을 선택을 하고, 그 2명 중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. 대한변협이 후보 4명을 추천한다는 부분은 상대 당인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애초에 저희가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과거에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차례 특검법안을 주장하면서 대한변협이 후보제를 추천하게 하자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 특검법이 편향돼 있다,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? 아시다시피 이 사안은 대통령실까지 관계되어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서 당연히 이럴 때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4명 중에 2명을 추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맞고, 과거에 여러 전례에서도 그렇게 한 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,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. 네,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? 네.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